이 정도 보면 되겠죠? 됐어. 자, 차 선물을 찍혔다고 해봐.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 손등 하늘로 이렇게 해서 잡고 했었지? 네. 아, 잘했어. 이게 이제 끝 밑으로 손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잡고 M자를 빨리 쓰라고 그랬지? 차선을 밑에를 박박 긁지 말고 이렇게 상하로 물이 돌면 안 되고 자, 이제 큰 거품을 잠재울 때는 표면으로부터 1-2cm 들어간 상태에서 꼬르꼬르 지난번에 했었지? 자, 딱 뭉춘 다음에 크게 자, 꾹 눌러서 살짝 이렇게 비틀어 줬지. 이게 아니에요? 네, 잘했어요. 훌륭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거품이 거칠어? 덜 났어요. 덜 났어?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오라는 대로 해봐. 저는 힘이 좀 약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목에 스냅으로 할 때는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될까? 지금은 손목 스냅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스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냅으로 하는 거야. 아~~ 어. 지난번에 일어나서 했었잖아. 한번 일어나 봐봐. 그러면 이렇게 자, 손을 쭉 이거 좀 편한데? 그렇게 이렇게는 잘 되잖아, 좀 높으면. 네, 그 상태에서도 앉아서 하는 건데 아~ 여기를 하나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훨씬 낫지? 어, 너무 편해요. 어. 이러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스냅 사용을 잘해야 되고 몸을 팔을 안쪽에다 몸에 붙이거나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아우, 거품 좋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 조금 곱지? 팔에 무리도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품이든지 크든 작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첫 자리에서 즐기면 돼.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은 우리가 정한 거잖아. 네. 내가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 이렇게 거품을 내면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지. 어, 뭔가 안정적이야 아까 보다. 잘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했어? 네, 조금 된 것 같아요. 똘똘한 아이야. 자, 이렇게 해서 봐봐, 가운데에서 이제 꿀렁꿀렁. 꿀렁꿀렁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 이렇게 됐지? 딱 멈췄어. 막 우리가 소란스럽다가 딱 멈춘 것처럼 고요하게 딱 멈췄어. 그러면 크게 원을 다섯 바퀴를 돌리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셋, 넷, 다섯 번째 꾹 눌렀다 살짝 틀어줘. 이렇게 밑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받쳐서 좀 괜찮아졌어요. 거품 마음에 드세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먹는 소리 좋고 맛있다 그새. 덜 떨다. 저번에는 좀 많이 나서 근데 이거 한 번만 마셔봐도 돼요? 다 먹어버려서 어떡하냐. 아, 왜냐면 이게 제가 한 거는 맛이 드셔보실래요? 한 번만? 그럴까? 너무 밍밍해서 이게 맛있을까 싶을 정도로 밍밍하거든요? 이게 맞아? 부드러워. 아, 그래요? 밍밍하지 않아요? 저번에 좀 많이 넣어서 내가 모르는 거 이게 맞나? 이것이 너 입맛에 맛있어 안 맛있어? 조금 밍밍해요. 덜 맛있어? 네. 한 번 더 해보자. 할 만큼 하고 마무리도 알아서 한번 해봐.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할 건지.
해볼까? 왼손에 받쳤다 놓고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마셔봐. 좋아요. 만족하세요?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변했죠. 딱 살짝 안정적인 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지금 잡은 게 좋아. 끈 밑으로 손톱 이런 게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 그거 좋아. 그렇게 이게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그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잘 되는 거야. 다행이다. 그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마가 아프지도 않아요. 손목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폼이 나왔다는 거지. 다행이다. 어쩐지 힘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터득했구나. 그거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해요? 봐봐. 이렇게 했지? 콜롱콜롱콜롱 했단 말이지? 그럼 딱 멈췄지?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봐. 서두르지 말고 꾹 눌렀지? 이렇게 살짝 해봐. 야, 나 크게 둘, 셋, 넷, 꾹. 약간 떨었지만 괜찮았어 그 정도도. 좀 뜨지 버벅거. 이건 연습이니까. 그렇지. 아, 절묘했어. 쭉.